그래, 이 맛이야. 내가 내 돈을 내고 사 먹는다면 나는 첫 번째 것을 먹겠다. 아삭아삭하게 대추가 좀 살아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엄마 오해하면 안 돼. 아 뭐야 이거. 멋지다 못난이 김치. 오늘은 어쩌다 못난이 김치를 찾아라 김치 테스트를 진행할 건데요. 인사랑 포부 같은 거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요즘에 우리 저 대한민국 전체의 못난이 김치가 굉장히 화제인데 과연 우리 못난이 김치가 맛이나 비주얼에서도 경쟁력을 갖췄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여기 참여하게 됐습니다. 재봉주 사장님은요? 제가 지난번 영상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때 캠핑 가가지고 그 못난이 김치를 한번 맛봤었잖아요. 제가 그때 그 유경험자로서 못난이 김치 오늘 꼭 찾겠습니다. 미가 끌어올려!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짧게? 아, 네. 이 못난이 김치는 여러 이유로 밭에 남겨지거나 버려진 김치를 농가로부터 구입을 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김치로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국내산 우리 김치를 공급하는 우리 충청북도의 못난이 김치입니다. 착한 김치라고 할 수 있죠. 지금부터 못난이 김치 찾기 테스트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볼까요? 네, 재민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일단 비주얼로 봤을 때는 고민할 것도 없어요. 우리 못난이 김치가 우측 것임을 확신합니다. 비주얼로 보나 또 색깔, 또 양념 모든 것을 봤을 때도 여기가 훨씬 먹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게 못난이 김치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으로 오면서부터 좀 약간 풀이 죽었다. 풀이 죽었다. 약간 이게 풀이 죽어 있는 김치가 좀 있는 것 같네요. 약간 육안으로 봐도 좀 차이가 있죠, 대변인님? 압도적입니다, 압도적. 훨씬 맛있어요. 그리고 싱싱하고 식감이 살아있어요. 씹는 맛이 나고. 이거는 시큼한 그런 맛이 좀 나는데 신김치 좋아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또 좋아할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건 무조건 여기가 전 좋은데요. 한번 선택 한번 해볼까요? 아, 좋습니다. 네. 이게 A고 이게 B로 해서 뭐가 못난이 김치인지 맞춰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거! 못난이 김치! 뭐라고 써져 있어요? 역시 못난이 김치라고 써져 있네요. 못난이! 못! 못난이라고 그거... 써져 있어요. 중국산인 거예요. 와, 역시! 맛 차이가 확실히 나니까 이거 못난이 김치를 안 고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비주얼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이거는 정말 맛있는데 너무 쉬웠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네. 한번 어렵게 한번 진행해 볼까요? 시중에 나와 있는 고가의 김치와 못난이 김치를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직 저희도 이렇게 봤을 때는 잘 모르고요. 한번 이것도 한번 육안으로 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차이는 없어 보이거든요. 네. 야, 이건 정말 어려운데요. 이거 감정해야 되겠네요. 진품명품. 안대를 가져왔습니다. 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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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이게 혹시 우리 유튜브 담당자가 저한테 사전에 고지해 줬을까봐 우리 보고 계시는 분들이 의심하실 수도 있잖아요.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사왔습니다. 이 안대가 이게 정말 하나도 안 보입니다. 바깥이 하나도 안 보여서 이게 맛있는데. 네. 네. 첫 번째 김치였고요. 이번에 두 번째 김치. 네. 이것도 맛있어요. 맛있는데. 맛있는데요. 첫 번에 조금 주신 거 있잖아요. 네네네. 조금 김치를 주셨는데 저는 거기다가 걸겠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내 돈을 내고 사 먹는다면 나는 첫 번째 것을 먹겠다. 근데 둘 다 맛있는 건 확실해. 일단은 두 김치 다 국내산 김치, 뭐 우리 김치여서 그런지 또 신선한 거는 둘 다 신선하기는 한데 사실 개인 취향일 것 같기도 해요. 개인 취향일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아까 이거는 새콤달콤하다고 했는데
이거는 아삭아삭해요. 새콤달콤이냐 아삭아삭이냐. 아. 네, 더 아삭아삭해서 못난이 김치고 이게 이것도 맛있지만 분명 맛있지만 그냥 일반 뭐 고급 유통 김치인 것 같거든요. 네. 이왕이면 만약에 이게 차이가 없어요 맛이. 이게 만약에 어느 쪽이 압도적으로 싸다면 당연히 그거 먹을 것 같아요 저는. 저 찾아볼까요? 네. 어느 게 못난이 될 것 같은지? 저는 뭐 이게 못난이라고 생각해요. 아삭아삭하고 제 입에도 맞고. 네. 저도 좀 더 제 취향인 이 김치가 네 못난이 김치인 것 같습니다. 저도 못난이 김치는 제가 유경험자로서 이번에 틀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아니 틀려도 제가 맛있는 거 골라보세요. 맛있는 거. 저는 취향을 고르세요. 저는 원래 약간 그 라면이나 이게 요리해 먹고 막 이런 것들을 또 좋아하긴 해서 이렇게 밥에 곁들여 먹는 김치보다는 이렇게 막 볶음으로 해 먹고 찌개 먹고 그래서 그런지 사실 제 취향은 요 김치가 맛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못난이 김치는 아 못난이 김치는 요건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거는 개인 취향이니까 네. 대변인님. 지금 아무도 이걸 선택을 안 하셨는데 한번 이게 아니 이거는 우리 최지봉 주사는 맛은 이게 조금 더 있는 것 같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취향은 근데, 개인적인 취향은 네. 못난이 김치는 이거라고 하셨으니까 한번 이게 네. 이것부터 혹시 뭔지 한번 볼게요. 네. 이거는 네 유명 브랜드 고급 김치. 아 유명 브랜드 김치. 네. 아 못난이 네, 김치. 역시 못난이 김치입니다. 아, 이거 편집해. 근데 저희 엄청 잘 찾았는데요. 생각보다. 네네. 생각보다 이게 경쟁력이 상당히 있네요 못난이. 사실은 물가 생각하고 저희 장바구니 생각하면 사실은 저도 사 먹는 거는 우리 못난이 김치로 사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사님 보고 계시죠? 보고 계시죠? 이 못난이 김치를 우리 저 김용환 도지사님께서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차에 가지고 다니세요. 차에 가지고 다니시니까. 뭐 식사할 때마다 잘라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옆에서 몇 번 먹어봤는데 오늘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이게 가성비 대비 비주얼도 좋고 정말 맛있고 우리 충북의 못난이 김치 이용해 주십시오. 라면으로 먹으니까 훨씬 맛있네. 그래 이 맛이야. 못난이 김치 파이팅! 혹시 밥은 없나요? 일단 제가 요새 중국집을 많이 애용하기 때문에 배달 음식을 자주 먹어서 딱 이거 보면 맛이 딱 중국산 느낌? 이거는 좀 신선해 보여서 먹어봤는데 역시 이제 좀 젓갈 냄새도 바로 나는 거 보니까 신선한 김치 같고요. 이거는 1, 2번과 중간 단계인데 이것도 약간 이제 익었는데 김치 돼지고기 찌개 끓일 때 아주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못난이 김치는 2번일 것 같고요. 여기 밑에 있어요? 못 맞아요. 못난이 김치. 이거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건 혹시 종땡집 김치인 것 같습니다. 그거 다 맞추셨습니다. 상품권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품권 봐도 돼요? 오! 셀카 한 잔! 충청북도 정무특보 최현호입니다. 사력을 다해서 못난이 김치 찾아보겠습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왔습니다. 예, 김성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도민소통과 김민석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음식점을 운영하시는데 저희 집안의 명예를 걸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가운데 게 아삭아삭한 게 감칠맛이 좀 더 나는 오늘 아침에 아침을 먹고 왔는데 김치 없이 먹었어요. 와이프가 평소에 아침 차려주긴 하지만 오늘따라 라면이 먹고 싶어서 엄마 오해하면 안 돼. 엄마 오해하면 안 돼. 예, 이게 왠지 저희 못난이 김치 맛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저거는 지금 맛은 제일 떨어지고 신선하고 가장 많이 익은 느낌인지
이것저것 따질 거 없이 못난이 김치는 이겁니다. 아, 그래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못난이 김치를 자주 먹고 있습니다. 아, 자주 드시고. 아삭하고 뒷맛이 달고 감칠맛 있고 요거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어요? 못. 뭐. 못난이 김치. 맛 좋고 가격 싸고 네. 김치 종주국 대한민국의 자존심 못난이 김치로 살립시다. 화이팅! 김치를 새롭게 입맛을 신나게 역시 충북의 못난이 김치 최고입니다. 저는 그 제가 절대 미각이 맞다는 게 다시 한번 증명이 됐습니다. 예. 예. 못난이 김치 맛이 좋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